오늘은 야 맛있는 채소다라는 책을 읽어볼 거예요. 기획은 윤구병, 글은 김용란, 그림 유진희. 출판사는 여기 있는 것처럼 보리고요. 그리고 달팽이 과학동화 34번 몸에 좋은 채소에 대한 책이에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이 책을 읽어볼게요. 야, 맛있는 채소다. 덜그럭 쿵, 덜그럭 쿵. 토끼네 달구지가 양지 바른 산 비탈에 멈추었어요. 야, 참 길진 땅이네. 아빠 토끼가 땅을 둘러보면서 말했어요. 채소밭을 일구면 좋겠어요. 엄마 토끼가 맞장구 쳤어요. 얘들아, 이제부터 여기서 살자. 아빠 토끼가 토끼 형제들에게 말했어요. 야, 신난다. 토끼 형제들은 우르르 달구지에서 내렸어요. 토끼네 식구는 무척 부지런했어요. 영차, 영차. 힘을 모아서 땅을 갈고 자갈을 골라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씨앗을 뿌렸어요. 채소삭이 올라왔어요. 토끼네 식구는 더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물을 주고, 거름도 주고, 풀도 뽑았어요. 채소는 쑥쑥 자라났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달도 없고 별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어요. 토끼네 식구들은 곤히 잠이 들어 있었어요. 어디선가 빨간 불빛이 깜빡깜빡 거리면서 날아왔어요. 빨간 불빛은 창문 너머로 토끼네 식구를 엿보았어요. 빨간 불빛은 채소밭으로 날아갔어요. 불빛이 점점 커져서 도깨비가 되었어요. 흥, 내가 없는 새에 토끼네가 이사를 왔구나. 어디 홈좀 놔봐라. 깨비는 호박밭에다가 똥을 잔뜩 넣었어요. 아침이 왔어요. 토끼네 식구는 깜짝 놀랐어요. 호박밭에 누가 똥을 넣었네? 누가 그랬을까? 토끼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도깨비가 눈 똥은 좋은 거름이 났어요. 토박은 쑥쑥 자라났어요. 도깨비가 채소밭에 다시 자라났어요. 나타났어요. 응? 토끼들이 아직도 살고 있네. 어디 혼좀 놔봐라. 도깨비는 밤새 오이밭이랑 고추밭에 말뚝을 박았어요. 다음날 아침에 토끼 식구들은 보았어요. 누가 오이밭이랑 고추밭에 말뚝을 박아놓았네? 어허, 누굴까? 토끼들은 어리둥절했어요. 말뚝은 좋은 버팀대가 되었어요. 버팀대. 꽃이랑 오이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도깨비가 다시 나타났어요. 채소는 더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지? 좋아, 이번엔 진짜 혼내줄 거야. 도깨비는 씩씩대면서 무화 배추를 뽑아냈어요. 감자밭에는 재를 잔뜩 뿌려놨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누가 무와 배추를 쏙 뽑아 놓았네. 엄마 토끼가 깜짝 놀라서 외쳤어요. 감자밭에는 누가 재를 뿌려놓았어. 아빠 토끼도 소리쳤어요. 도대체 누굴까? 토끼들은 점점 궁금해졌어요. 도깨비 덕분에 무와 배추는 더잘 자랐어요. 감자도 주렁주렁 알을 외쳤어요. 도깨비가 뿌린 재는 좋은 거름이 되었어요. 토끼네 식구는 채소를 거들어 들었어요. 올 채소 농사는 풍년이에요. 누가 도와주었기 때문이에요. 고맙다는 인사를 합시다. 토끼네는 채소밭에 남겨두었어요. 한밤중에 도깨비가 나타났어요. 야, 맛있는 채소다. 우적우적 우적우적 우적우적. 토끼비는 채소를 먹기 시작했어요. 야, 맛있다. 도깨비는 아주 신이 났어요. 알캉달캉 알캉달캉. 채소밭은 토끼 주고 알캉달캉 알캉달캉 채소는 내가 먹고. 도깨비는 노래를 부르면서 좋아했어요. 끝. 자, 제가 오늘 읽은 책은 야 맛있는 채소다라는 책이었는데요.
오늘 이 책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